안녕하세요. 반팔매입니다. 오늘은 쟁반짜장을 해보겠습니다. 준비물, 감자, 양파, 파, 부추, 생강, 마늘이요. 돼지고기, 안심, 새우에, 안도콩, 짜장, 소스, 물전분, 후추, 소금, 고추기름, 굴소스, 간장. 이 정도입니다. 해보겠습니다. 감자를 대체하니까 감자부터 썰어볼게요. 파기름내를 팝니다. 파 안에 심은 빼고요. 겉에 것만. 부추가 여기 부추는 한국 부추 같지가 않고 좀 억세요. 고기는 그냥 큐브형으로 적당히 잘라면 될것 같아요. 후추 조금 하고요. 밑간 해갖고 넣으려고요. 감자가 다 삶아졌어요. 감자가 다 삶아져서 이렇게 빼고요. 이건 중화면이라고 저거 얼린 냉동면입니다. 그냥 뜨거운 물에 한번 이렇게 살짝 데쳐만 내면 됩니다. 그냥 이렇게 하면은 얼은 것만 녹으면 되니까. 하고 마늘하고요, 파기름 좀 넣고요. 하얀 분유 하고요, 돼지고기. 감자도 넣고요. 새우도 넣습니다. 밑간, 간장으로 밑간만 조금 하고요. 새우가 들어갔으니까. 짜장 한 숟가락 넣어보겠습니다. 조금 더 들어가야 할것 같은데, 짜장. 짜장 두 숟가락이요. 부추도 한 숟가락이요. 조금 집어넣고요. 고추기름 조금 넣고요. 이제
마늘 안 볶고. 고춧가루 넣으면서 조금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안 돼요. 조금씩 조금씩 넣으면서 고기를 맞춰야지. 면 넣겠습니다. 그리고 고추하고 완두콩 넣어가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. 아, 뜨겁네요. 짜장면이, 증반짜장이 완성됐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